오이 소박이 김치는 오이를 소금으로 깨끗이 닦아서 소금으로 닦은 다음에 다시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그것을 다시 5, 6cm 정도로 잘라서 이렇게 칼집을 내둡니다. 그리고 소금에 절입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김치가 그렇듯이 생강, 마늘, 양파를 넣습니다. 넣어서 그 액젓과 함께 갈아 놓아둡니다. 양념 중에 부추는 1cm 간격으로 자릅니다. 오이소박이의 속을 양념하고 부추, 그리고 항상 하듯이 생강, 마늘, 양파를 갈은 거를 집어넣고, 액젓과 함께요. 갈았던 걸 집어넣고, 그다음에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오이소박이 양념을 잘 버무리고요. 살짝 절여진 오이소박이 재료를 재료 속에 넣습니다. 칼집으로 잘라주기 때문에. 국을 넣습니다. 양념소가 남았을 경우에는 냉동실에다 저장했다가 다음번에 오이 사서 살짝 하면 아주 쉽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이소박입니다.